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명옥입니다. 최근에 슬라이딩 바디 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치고 돌리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치고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다운블로 먹고 왔는데요. 뭐 타고 오셨어요? 다운블로 타고 왔는데요. 그 정도로 다운블로 오는 감각의 영역에서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고 연습을 할 때에는 그냥 위로 틀어서 빵! 이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돌리기를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슬라이딩 바디턴을 했더니 옆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이 일단 맞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가니까 몸이 팍 일어나면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보니까 그토록 우리 골퍼를 괴롭히는 끌고 내려오는 동작, 바로 레깅이죠. 이렇게 렉을 유지해서 계속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명쾌한 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슬라이딩 바디턴이에요. 슬라이딩 바디턴. 자, 공이 뭐 오른쪽에 있건 가운데 있건 간에 여러분 대체로 가운데 놓고 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하는데 절대 여기 하체 움직이지 마세요. 하체는 유지하고 상체를 꼬아야 이 뭐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커져서 X팩터가 커집니다. 부들부들부들 떨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백스윙 올라간 다음에 바로 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공이 여기 없잖아요. 공 있는 데까지는 오신 다음에 여기서 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동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온 이동 연습도 하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동작이 뭐예요? 수직낙하, 수직낙하. 여기서 전부 어퍼 때리니까 왜 바쁘거든. 그러니까 수직낙하.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낙하 하세요. 수직낙하 하고 그 다음에 돌면 돼요. 막 좀 하기도 힘든 구분 동작을 여러분께 강요를 하고 있어. 강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여러분이 수직낙하를 해야 됐냐면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이 다음 레슨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수직낙하를 왜 자꾸 해야 된다고 강요를 받았냐면 백스윙을 들었어요. 계속 엎어 때리는 거야. 왜 위로 올라갔으니까 치려고 하니까 덤벼치죠? 왜? 골반이 가만히 있질 못해. 시작하면 이게 지금 원운동의 흐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체가 돌면서 엎어 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스윙이 측면에서 보면 쳐야지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면 스윙 궤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수직낙하를 시키고 돌아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옥선생이 힙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디턴, 슬라이딩 바디턴과 골반턴 바디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골반턴 바디턴은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없어요. 훈련이 많이 된 프로들도 그 타이밍 때문에 엉켜서 샷 결과를 안 좋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일반 골퍼건 프로건 쉬운 바디턴, 쉬운 체중이동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딩을 한 후에 더 이상 못 갔을 때 턴을 해서 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슬라이딩 바디턴이었죠. 자, 그럼 봅니다. 백스윙 탑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칠 위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동을 쭉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치고 할 때도 쭉 이동하면서 이쯤에서 쳐졌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올라갔죠? 그럼 잘 보세요. 뭐 여러분 제가 측면 영상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제가 끌고 내려오는지 보세요. 그냥 끌고 내려온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측면으로 이동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살짝 처지긴 할 거예요. 보세요. 백스윙 가고 이동 가고 이동. 그냥 이런 식으로 갔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페이스웍을 지금 안 했잖아. 왜냐면 이 임팩 순간에 확 돌리는 이 동작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오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나가는 게 당연해요. 다시 봅니다. 제가 측면에서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체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냥 그대로 가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백스윙을 여러분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갔어. 저는 그냥 측면으로 이동만 했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세게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이동만 하는 단계니까. 또 백스윙 들고 엉덩이도 같이 돌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동만 하는 거예요. 엉덩이도 좀 돌리고 이동.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퍼 때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정면으로 다시 와요. 정면으로 왔을 때는 제가 똑같이 할 텐데 일찍 풀어치는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칠 생각이 없어요. 옆으로 이동만 해요. 백스윙 들고 이동. 이동. 이런 식이에요. 다시. 또 가고 백스윙 들고 이동.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슬로우로 보면 이렇게 때려지는 거예요. 머리는 당연히 뒤에 있지. 당연히 뒤에 있지. 왜 나가? 지금 슬라이딩 하는데 머리가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머리가 나가는 이유는 아직 공이 있지도 않은데 치려고 덤비는 거. 그리고 아니면 골반을 당겨서 어퍼 때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라이딩 바디턴 하면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안 하게끔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들은. 그렇죠? 저 같은 선생님들은 엎어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아, 그거 누가 말을 못해. 그럼 그걸 못하게. 아니면은, 아, 그리고 여기서 막 엎어친다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이거를 습관을 들이면, 아, 그렇게 따지면 안 고쳐질 게 뭐가 있어. 다만 뭐가 문제예요? 컨비네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지적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게 안 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만 주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제가 연속으로 칩니다. 아까 계속 오른쪽으로 날아갔죠. 근데 임팩트 후에는 손이 돌아야죠. 왜? 아우, 아우 관절 아파. 그러니까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는 동작까지 가볼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측면에서 보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어퍼 때리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스윙을 다시 정면에서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정면에서도. 어때요? 끌고 내려와줘요, 안 끌고 내려와줘요? 끌고 내려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내려오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숙명이 아니에요. 끌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쳐야 여러분이 핸드 퍼스트, 우리 제가 핸드 퍼스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핸드 퍼스트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손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뭐 때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항상 백스윙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일단 엉덩이를 약간 돌린 상태로 가고 그대로 이동해서 더 이상 못 갈 때 못 갈 때 되면 이미 얘는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가고 못 갈 때 치고 피니쉬 딱 들어가주면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히고 굉장히 편한 스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팁을 드리면 타이밍을 치는데 자꾸 뒤땅나는 느낌이 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백스윙을 했을 때 왼손 코킹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거나 오른손 힌징을 좀 더 빡빡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면 공이 그냥 쫙 맞아. 쫙!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목, 양손목을 좀 더 강하게 백스윙 때 꺾어볼게요. 꺾고 그러면 진짜 맞을 때 쫙 붙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저 스윙 한
30-40%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 수익이에요. 근데 공이 저절로 쳐져요. 슬라이딩 바디턴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요, 다 들어있어요. 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스윙 시작할 때 어려움 겪는 거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뭐 임팩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공 왼쪽, 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 그건 또 방법적인 게 있지. 근데 그건 이제 약간 디테일한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딱 들면 이걸 어떻게 치지? 뭘 쳐? 그냥 왼쪽으로만 이동해요. 백스윙 왼손목 오른손목 빡빡하게 들고 그냥 이동만 해. 빡빡.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방향은 어찌됐건 여기에서 조절하는 이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일단은 궁금해하는 거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일단 슬라이딩 바디턴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린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사이드 블로우를 치다가 지금 골프가 이 슬라이딩 바디턴으로 지금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퍼 블로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아직 안 남겼어요. 옥 선생이 생각하는 골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기 위해서 과정으로 예전에는 미리미리 막 끈에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려드리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발로 구글과 지금 굉장히 길게 여정을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걸 굳이 뭐 끌고 가서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제 채널을 시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참고 함께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11월쯤 들어가면 굉장히 충격적인 저의 골프 철학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에 비해서 충격적이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와, 옥 선생이 극강의 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야, 이제 옥 선생이 50살 넘더니 완전히 이제 그냥 최고의 꼰대가 돼버렸구나. 그냥 상 꼰대가 됐네. 그렇게 느낄 정도의 고집스러운 저의 골프 철학을 알게 되실 거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러한 레슨들이 얼마나 그 철학에 밟히는지 중요하지만 그 철학, 그 이상향을 위해서 얘들이 얼마나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슬라이딩 바디턴으로 레깅이 자동으로 되는 그 타이밍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